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신 팩맨 사육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일단은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팩맨의 세팅 방법, 바닥재 세팅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세 가지 바닥재입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이렇게 엑스테라사의 모스 매트를 사용한 건데요. 이건 사실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바닥재예요. 얘는 다른 패드형 바닥재랑 다르게 밀리지도 않고, 뭐 수분도 잘 보존하고 부드럽고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아서 상당히 권장드리지만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그거 하나고요. 이제 가장 많이들 쓰시는 바닥재죠. 펠트지입니다. 펠트지는 이제 양털로 만든 패드형 바닥재인데 단점이 있다면은 잘 밀린다. 지금 어린애들은 상관없지만 잘 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성체가 되면은 거의 이불처럼 덮고 살아요. 팩맨이 어릴 때는 이렇게 점프를 잘합니다. 나와요. 하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이들 고민해보는 바닥재 할 텐데 에코어스입니다. 일단은 장점으로는 팩맨이 좋아하는 땅을 파게끔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습도 유지도 탁월하고 외관상으로 자연스럽지만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팩맨이 땅을 두께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밥 먹일 때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개체를 찾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오염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로 넣는 이런 패드형 바닥재는 물이 좀 누래지고 냄새가 나고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오염이 됐구나 하고 사육장을 금방금방 갈아줄 수 있는데, 이거는 오염도를 알 수가 없어요. 얘들은 냄새를 잘 빨아들이기까지 가지고 뭐, 냄새가 난다면 정말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뭐 똥을 싸고 뭐 더러워져도 티가 잘 안 납니다. 해서 에코스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갈아줘야 될 때 못 갈아주고 얘들한테 피부병이 걸리게 하고 폐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가적인 걸로는 먹이를 먹다가 이 에코스를 같이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보통 건강한 개체는 다시 나오지만 건강하지 못한 개체, 소화력이 부족한 개체는 이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장막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에코스는 최적의 바닥재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개구리한테는 가장 좋은 바닥재가 맞아요. 하지만 사육자가 관리하기엔 최악의 바닥재다. 개체한테는 좋고 사육자한테는 안 좋은 바닥재죠. 그래서 에코스를 쓰시려면은 정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바닥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팩맨의 이제 간단한 사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팩맨의 사육장은 너무 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팩맨 몸 크기의 최소 4배만 되면 돼요. 여기서 말한 건 최소입니다. 더 크면 클수록 좋긴 좋아요. 그래서 팩맨 몸 사이즈의 최소 4배 정도는 돼야 되고요. 일단은 제가 베이비들 권장드리는 사육장으로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계단형 팩맨 케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여기 이제 물을 넣고 채우면은 반은 육지 반은 물이 되겠죠. 이런 개구리들 키우기에 아주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사육장 세팅은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거 온도입니다.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고요. 그 정도 온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얘들은 일단은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을 낼 수가 없고 소화할 열을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먹어도 소화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는 걸 알면 당연히 먹이를 먹지 않겠죠. 그렇게 점차 굶다가 약해지는 겁니다. 길게 유지되면 폐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온도를 항상 24도에서 28도, 30도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를 반드시 맞춰주시고 언제나 물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흙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물그릇을 하나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물그릇으로 항상 물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탈피로 인한 문제도 생기지 않고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든 먹습니다. 육식성 먹이 뭐든 먹어요. 곤충도 먹고 쥐, 물고기, 뭐 사료 다 잘 먹습니다. 일단 사료에 관한 부분은 제가 많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거는 영상 설명칸에 넣어두도록 하고 있고요.
물고기를 만약에 먹이실 경우, 곤충을 먹이실 경우, 야생에서 채집한 먹이는 절대 먹이지 마시고, 물고기의 이제 전염병들이 애들한테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먹이실 경우에는 꼭 안전한 업체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무네요. 얘들 이거는 절대 싸나와서 무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무는 거고요.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마. 이걸 방지하려면은 팩맨을 만질 때 손이 항상 뒤에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팩맨은 한번 만지고 나서 먹이가 아니란 걸 알면은 물지 않아요. 진짜 안 물거든요. 이게 먹이가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 손이 앞에서 가지 말고 손은 항상 뒤에서 가서 이렇게 만져주셔야 물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유의해 주셔도 아주 잘 키울 수 있는데, 팩맨을 가장 잘 죽이는 방법, 가장 많이 죽는 방법, 첫 번째 온도, 그 다음에 오염도,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개구리는 투과성 피부이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바로 체내로 다 들어갑니다. 금방 이제 병이 생기겠죠? 심하면 폐사에 이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입니다.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축축해야 돼요. 얘들은 건조하면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잘라고 하거든요. 얘들은 겨울잠을 자려고 그래요. 건조하는 위치면은. 근데 이제 겨울잠이 준비가 안 되는데 겨울잠이 들어가면은 심하면 또 폐사까지 이룰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 습도, 오염도. 이 세 가지만 유의해 주시면 물지만 이를 나. 이 세 가지만 유의해 주시면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물어보세요. 팩맨을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하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먹이는 아주 간단하게, 일단은 먹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먹이는 저는 사료를 가장 권장드려요. 사료가 냄새가 좀 나긴 해도 이렇게 보관도 용이하고 다 좋은데, 일단은 영상에선 깃들람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일단 팩맨은 그냥 입 앞에 갖다 대주세요. 먹이를 풀어놓지 마세요, 웬만해선. 그래서 이렇게 입 앞에 갖다 대주면은 알아서 잘 먹습니다. 야, 이 친구는 먹지 말고 엄마. 자, 이렇게 깃들람을 입 앞에 갖다 대주면은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여주시면 되고요. 절대 먹이는 야생에서 채집한 먹이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가게 같은 데에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다 알약농장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구하시기 어렵다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알약농장의 간단 팩맨 사용 방법이었고요. 진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그리고 주의해 주실 세 가지, 이것만 지켜주시면 팩맨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애완개구리입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